안녕하세요.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3년 4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본관 3층 중앙수술실에서 스마트 수술실 시스템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수술실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구축한 시스템으로 환자가 안전하고 수술의사의 편의성을 강화한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4월 1일자 신규 직원 임용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영무직 1명, 원무직 3명, 업무지원직 1명입니다. 다음으로 호흡기내과 박동혜 교수 연구팀이 경기관지 폐냉동생검을 이용한 폐조직검사 결과가 기관지 내시경 연구와 관련된 국제학술지 최근 호에 게재됐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전시민 4대 중독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사업팀 이주선 간호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4월 첫째 주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